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전방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빛내주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WBA 세계 타이틀 매치 결정전을 앞두고 있는 WBA 슈퍼 패더급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행사를 주최 주관한 WK 엔터테인먼트 원정희 회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이창열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기에서 대회장으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복싱 M 황현철 대표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계 타이틀 매치 축하 공연에 참여해 주시는 가수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먼저 가수 최유나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가수 지은숙님. 네, 박수 주세요. 네, 이어서 가수 황충재님. 네, 그리고 배우 이자은님. 네, 이제 다시 되네요. 네, 내빈 소개 모두 마쳤고요. 이어서 우리 오늘 행사의 주인공, 최현미 선수를 만나기 이전에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저 기자분들하고 방송을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동안 우리 최현미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뭐 저기 보도에는 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우리 복싱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국민들의 성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간에 복싱이가 지금 침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수환 그 회장님이 맡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옛날에는 헝그리 복서라고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세계 복서가 돼가지고 챔피언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최은비 선수에 대해서 좀 봤는데 아마 장정구 선수가 15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 오늘 50을 했는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케인가 그걸 4번 다운당하고 5번째 KO시키면서 영웅이 됐는데 그분이 50을 했는데 지금 다른 저기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최은비 선수가 기록을 보니까요 전부 후무한 선수예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최은비 선수의 그 발전 상황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e스포츠 사단법인 한국 e스포츠 우리 문기조 회장님은 우리 한국기자연합회 총재이시면서 크로암스 회장님, 경기일보 회장님을 하시면서 이번에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e스포츠 진흥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또 대장을 또 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기조 회장님 좀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그 여기 타이틀 매치가 아니고 저기 WIBA 챔피언이 지금 공석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은비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고 만약에 최은비 선수가 이번에 이기면은 WBA, WIBA 두 개 타이틀의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기대가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협조해가지고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훌륭한 이런 선수가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황 대표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기자 여러분들하고 방송 여러분들은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기사 내용이 실수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인지하셔가지고 기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비 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복싱 M 황현철 대표의 경기 관련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이제 WBA 최은비 선수의 10차 방어전으로 처음에 예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8월 15일 광복절에 이제 한일전을 갖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 경기가 치러지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조금 꼬였어요. 이미 WBA에서는 그 세계 기구는 선택 방어전과 지명 방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방어전은 챔피언 측에서 도전자를 골라서 시합을 가질 수 있고 지명 방어전은 그 기구에서 지명을 하는 선수가 꼭 시합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최은비 선수가 아카링고와 선택 방어전을 가진 후에 현재 그 독일의 라모나 그레프라는 선수가 그 WBA의 지명 도전자예요. 이 선수가 경기를 가져야 되는데 8월 15일 경기가 일단 캔슬되면서 그 라모나 그레프와의 지명전을 막바로 치러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라모나 그레프 측과 협상을 했는데 그레프 쪽에서는 독일에서 시합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최은비 선수는 독일에 갈 수 없으니 한국으로 와라. 이런 의견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그 경기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입찰이 벌어지게 될 거고
가장 많은 액수를 써낸 쪽에서 경기를 주최하게 될 거예요. 만일 독일 쪽에서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최현미 선수가 독일 가서 방어전을 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국내에서 추후에 이제 방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방어전을 하게 되면 챔피언 측이 75% 그리고 도전자 측이 25%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에 미국 올랜도에서 WBA 세계 총회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입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9일은 이미 경기가 세팅이 된 상태고, WBA에서도 갑자기 그 8월 15일에 취소된 도전자를 다시 또 시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WBA 측에 양해를 구했어요. 라무나 그래프와의 지명방어전은 입찰 후에 치르겠다. 다만 이번에는 그 다른 WBA 타이틀 매치가 아닌 다른 경기를 갖는 것으로 WBA 측에 그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WIBA라는 단체의 슈퍼패더급 챔피언이 현재 그 공석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의 그 새로운 결정전을 10월 19일에 최현미 선수가 벌이게 됐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질문해 주실 게 혹시 있다면 지금 먼저 해 주셔도 됩니다. 네. 마이크. 네, 저는 시네코리아 김태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또 이기시게 되면은 또 이제 두 체급에 또 두 개의 또 타이틀을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상대 측에서도 또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네 개의 어떻게 보면은 통합 타이틀 방어전이 이렇게 열리는 통합 타이틀전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계에 어떤 복싱 기부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의 그런 체급이, 몇 개의 기부에 몇 개의 그런 대회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 네 개가 정말 가장 메이저 네 개를 의미하는 건지, 어떤 네 개를 의미하는 건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싱은 17개 체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니멈급부터 헤비급까지고, 여성 경우는 미니멈급 밑에 아톰급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18개 체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기구는 WBA, 그리고 WBC, IBF, WBO 이 네 가지 단체가 메이저 기구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현미 선수는 그 메이저 기구인 WBA의 현재 챔피언이고요. 하지만 그 여성 복싱을 받아들인 시기는 WBA나 WBC가 2005년도부터예요. 그 전에는 남성 복싱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뭐 모든 그 챔피언들이 다 남성 출신이었고, 하지만 여성들의 복싱은 그 이전에도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90년대 후반부터 여성 기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이제 IFBA라는 기구였는데 현재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생긴 기구가 이 WIBA입니다. 본부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어요. 그 라이언 위조 회장이 최현미 선수의 시합날 이제 내한을 할 예정이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그 각 체급의 타이틀 매치를 상당히 많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 2009년도에 김주희 선수가 이 WIBA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4대 기구로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그 WBA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WIBA도 여성만 여기는 시합을 합니다. 워먼 인터내셔널 복싱 어소시에이션이기 때문에 여성 복싱만 취급을 하는 곳이라 여성 복싱에 있어서는 WBA와 크게 뭐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들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이따가 또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질문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미 선수한테요. 네. 최현미 선수한테는 조금 이따가 네, 기자회견 때 어차피 질문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네, 먼저 최현미 선수의 좀 각오랑 그런 부분을 먼저 들어보고 바로 네, 질의응답을 기자님들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현미 선수의 또 한 말씀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제가 최현미 선수 각오와 하고 싶은 말 하시기 전에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프로 선수인 건 알고 있지만 제가 간단히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현미 선수는요, 2008년에 WBA 여자 패더급 챔피언이 되었고요. 총 7차례 가진 방어전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그리고 또 MBC 무한 도전에서 얼굴을 알리면서 많이 유명해지셨고요. 그리고 계속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적이 대단하신데요. 20전 19승 1무, 무패, 아주 기록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리는 경기에 대해서 정말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어떻게 임하는 각오 그런 부분도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미 선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WBA 슈퍼패더급 세계 챔피언 최현미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네, 제가 올해 들어서 복싱 선수 생활만 21년 차이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점이라는 세계 타이틀 무대를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WBA의 타이틀 매치 또한 너무 기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링이 많이 못 올랐거든요. 많은 취소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주춤해 있기도 했었는데요. 뭐 과거를 얘기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최현미 선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하고 싶은 말. 아무래도 좀 많은 부담감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워낙 뭐, 네. 그렇습니까. 여기 복싱을 잘 아시는 기자분이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4년, 5년 전부터 통합 타이틀을 꿈꿔왔고요. 저는 뭐 마에바 하마더치를 프랑스 선수와의 통합 타이틀, IBF 통합 타이틀전이 있었으나 네, 코로나로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WBC, 네, 테리 하퍼라는 영국 선수와의 그 통합 타이틀 매치가 잡혔었거든요. 네, 2주 전에 그 테리 하퍼 선수의 주목 부상으로 또 시합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통합 타이틀 매치에 제가 운이 조금 없었던 건지 아니면 좀 럭키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제 WBA 타이틀을 지키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언제 통합할지에 대한 그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거든요. 그 기회가 지금 10월달쯤에 이제 WBC 맥킬라 메이어 선수와 문가널 선수, IBF 문가널 선수가 이제 결정전을 치르게 돼요. 누가 더 세냐. 그 선수 두 명 중에 이기는 상대와 아마 제가 올해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2023년도에 통합 타이틀 매치까지 예,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시합들만 남아있고요. 제 21년, 예, 14년 세계 챔피언 타이틀 지킨 모든 커리어를 걸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WIBA 예, 타이틀 매치는 그 제가 지금 벨트에 많이 목말라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가 미국에서 시합도 했었는데 뭐 이런 걸 기사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양인으로서 좀 무시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일본에 비해 지금 한국이 복싱이 과거에는 한국이 훨씬 더 우세한 실력을 갖고 있었고 챔피언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현재로서는 정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로 인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이 네, 과거의 그 복싱 붐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좀 기자회견 아주 핵심입니다. 기자분들의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최현미 선수가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네, 질문해주세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프레젠의 김현무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벨트에 정말 목마르다는 말씀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챔피언 벨트가, 세계 챔피언 벨트가 유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런 경기를 너무 못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선수로서는 너무나 좀 큰 시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지금 뭐 저도 제가 준비한 부분은 약 한 15년 정도 선수 경력에서 그동안 20점 가운데 우패 복서로서의 큰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도 좀 더 있던 부분은 그 15년 내지 아까 21년이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선수 생활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싱에 전념하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지금 현역 지금 여자 프로복싱 선수 중에 세계 챔피언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정상을 유지하셨는데 그 정상을 유지한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18살에 세계 챔피언이 처음으로 등극을 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정말 부모님 성공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자 정말 그 18살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으로 정말 그리고 또 성공이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복싱으로 또 여자 복싱 선수로서 처음에 저의 꿈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였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프로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 프로로 전향하면서 챔피언이라는 꿈? 그 꿈을 하나를 바라보고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4년이라는 시간에 버틸 수 있게 해줬던 모든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복싱을 아직 너무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재밌어요. 아직도 배울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그 자부심이 저를 또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하고요. 세 번째 이유라고 하면은 정말 저는 복싱계의 김연아가 되고 싶었고 복싱계의 손흥민 선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틀에 대한 아직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직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최고가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방어전 하나하나 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저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마이크 좀 뒤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 선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한국 기자협회 소속 메인뉴스라는 신문사의 조우성영 기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먼저 포수가 대단히 좋으신데요. 네. 예. 지금 현재 WBA 세계 챔피언이시고요. WIBA 결정전이 10월 19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결정전에 이기게 되신다면 4대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는 건데요. 지금 그 이창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좀 전에 하셨습니다만은 예전에 7, 80년도에는 본체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세대인데요. 지금 많이 본트가 침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최현민 선수를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믿고 처음에 세계 챔피언이 여러분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정말로 저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4대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때 국민들의 이 감정이라든가 인기는 또 관심을 엄청나게 폭발할 거로 감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로 열심히 하셔서 꼭 4대 타이틀을 거머쥐신다면 국민들의 진짜 엄청난 그 인기 속에 관심이 폭발될 걸 알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와 국민들께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제 타이틀 방어를 20전이라는 방어전을 치르면서 매번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재밌거든요. 복싱이 제가 많은 분들이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너무 치열하고 과격하다 아무래도 좀 부상 위험이 많이 따르다 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고요. 뭐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복싱이 좋아서
매일매일 지금 하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제가 그 4대 기계 타이틀을 가지고 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정답컨대 지금 맥켈라 메이어나 문간을 선수보다는 제가 테크닉 면에서 전혀 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말 자신있게 준비를 해보고 싶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이, 지금 제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신다면 대한민국 복싱 좀 다시 붐을 일으킬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아, 예. 네, 아, 좋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들 질문 주시. 네.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 8월 15일 날 광복절로 예정됐던 경기도 10월 19일로 변경이 되고 또 보통의 도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어떤 좀 복잡한 과정 가운데 아무래도 훈련 컨디션이라든지 스케줄에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모든 선수분들은 제 마음을 공감하실 테지만 진짜 시합이 한번 연기되거나 취소된다는 거는 3,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취소가 아닌 연기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만들었던 몸을 유지하면은 이게 컨디션이 제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복싱은 또 많은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다시 불렸다가 힘을 쓰면서 빼나가야 이게 링에서 버틸 수 있고 링 위에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8월 15일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은 만약 지금 시합이 밀렸잖아요. 그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시합이 힘들다기보다는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많이 다치고 힘들고 좌절하거든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또 겪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다시 시합이 개최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이번에 상대하게 되는 바네사 브래드 코트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제 좀 어떻게 본인을 좀 풀어나가실 예정인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대 선수는 알게 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요. 제대로 파악은 못했지만, 네, 제가 비디오를 본 결과 일단 굉장한 파이터고요. 인파이팅을 즐기는 선수이고요.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테크닉적으로 지금까지 만났던 선수들보다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 이번 시합이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상대가 강해지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선수 중에 가장 이번이 강력한 선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파워 면에서는 제일 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네, 국민 되게 오진규 기자랍니다. 무한도전들도 엄청난 팬이었는데 그 타이틀 도전할 때하고 직결할 때 마인드는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동안 승리하면서 자기만이 지켰던 아니 마인드 소설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타이틀에 도전한다라는 마음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정말 다르고요.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
그런 힘든 마음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가 결국 처음으로 했던 결정이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도전이 패드급 타이틀을 반납을 했었거든요. 제가 2015년도에 반납을 하고 다시 한 체급 올려서 재도전해서 그때는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벨트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WBA 벨트를 재승진 했거든요. 그런 과정들과 또 이제 WBF라는 또 타이틀을 한 번 더 치렀던 적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또 치르고 이게 되겠지만 그런 좀 배짱을 한번 부려봤더니 조금 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요. 지금은 또 지키려는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이제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이길 때 했던 노하우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는지 네. 체급을 올리면서 예 한번 아 생각났습니다. 예 체급 올리면서 다시 타이틀 딱 가지고 와보니까 아 이제 나는 노력하면 되는구나라는 좀 자신감도 함께 얻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저 긴장했나 봐요. 또 까먹었네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거. 예, 지금 컨트롤 지금 제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패더급에서 네. 반납을 하시고요. 네. 다시 이제 2015년도 반납하시고 슈퍼 패더급으로 현재 네. 챔피언이십니다. 네. 혹시 또 그 마음을 컨트롤하시기 위해서 네. 반납을 또 하시고 라이트 웨이트 웨이트가 있죠. 아 그쪽 혹시 올릴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 네 있어요. 저 있습니다. 지금 제 하체급 위에 케이티 테일러라는 정말 오마무시한 최고의 지금 여자 복서 중에 단연 거의 1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있고요. 저에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한 체급 올려서 다시 그 선수분과 네, 붙어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선수와 붙어보고 싶고요. 제가 링우에서 제 마인드 컨트롤을 제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 자신있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한 선수가 링에 올라와서 제 벨트를 가져갔을 때 아니 제가 패라는 아예 제가 은퇴할 때까지 패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스포츠이다 보니까 근데 그 저보다 노력하고 저보다 더 훨씬 뛰어난 선수가 나타난다면 저는 진짜 박수치면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아마 저를 링에 올라가서 더 자신감 있게 더 파이팅 원칙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올해 연말 또는 내년에 있을 통합 타이틀 매치가 반드시 성사되어 갖춰가지고 꼭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질문을 좀 몇 개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최현미 선수를 위해서 좋은 기사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WK 라이크 네. WK 관계자 사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10월 19일 날 이제 결정전에서 최현미 선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기시게 되면 이제 두 개 타이틀 해서 4개 타이틀을 걸고 이제 대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질문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이트머니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화이트머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홍수환 선수라든가 많은 그 남자 권투선수 배출했습니다만 여자 권투선수는 유일하게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기사가 나가면 관심 있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머니도 아니면 요 기사 내용이 나가면은 국민들의 관심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화이트머니는 뭐 재소관이 아닌데 일단 그 선수들이 받는 그 화이트머니가 여성 복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현미 선수가 외국에서 또 국내에서 할 때 벌어들이는 화이트머니는 최상위급이에요. 아마도 독일 선수와 라모나 그라이프와 그 입찰이 붙게 되면
독일 측에서 아마 3억 원 정도를 제시하지 않을까, 이건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75%인 2억 2,500만 원 정도가 최영미 선수의 대전료가 되는데, 국내에서 만약 그 이상을 또 누군가가 우리 원정 회장님 같은 분께서 입찰을 해주신다면 또 더 많은 액수가 최영미 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듯이, 최영미 선수의 지금 몸값은 프로 선수는 몸값으로 이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미국에서 또 챔피언을 지켜냈고, 한국의 세계 챔피언이 미국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승리한 것이 딱 한 번입니다. 86년에 박종팔 선수가 유일하게 IBF 타이틀을 지켜냈고 22명이 모두 졌어요. 하지만 최영미 선수가 3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타이틀을 방어해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 타이틀을 벌이게 된다면 뭐 제 생각에는 100만 불 선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도전자가 네. 두 번밖에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선수의 어떻게 보면 맞는 전략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또 좀 이렇게 바뀌거나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8월 15일에 치르기로 했던 상대 선수는 완벽한 아웃복서였고요. 이번 10월 19일에 치르게 될 선수는 완전 완벽한 인파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추어 경력도 꽤 나쁘지 않아서요. 아웃복싱과 프로의 전향에서 지금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로로 인파이터 훈련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인아웃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제가 인아웃 복서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에게 의미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뭐 질문 있을까요? 저기 그만하죠. 너무 저기 경기 위원이라고 훈련도 그러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 e스포츠 지능협회 총회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여는 내내 최영미 선수의 긍정적인 힘을 보았습니다. 유명 정치인을 빗대어 인동처라고 부릅니다. 인동처는 겨울을 이겨내고 하얀 꽃으로 피었다가 수정이 되면 노란 꽃으로 변합니다. 사실 어제 저는 최영미 선수를 만났습니다. 어느 이야기 속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보다 힘이 떨어지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지금이 절정이고 최고의 몸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인생의 장을 펼치는데 나는 이미 세태브는 권투가 좋고 대한민국 대표 권투 선수의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래서 저는 최영미 선수의 이 긍정적인 힘이 좋아서 대회장을 맡았습니다. 기자 여러분,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납니다. 화려한 것만 보지 말고 이미 세태했던 권투를 부흥시켰다는 최영미 선수의 가슴을 보고 그의 의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일어설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밝아집니다. 저는 최영미 선수를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서 회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 회장님 말씀 한마디 듣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그룹에 오셔서 지지를 하시는 이 자체가 감사한, 어떻게 말을 다할 수 없지만 고맙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는 공연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예요. 연예 기획사인데 요청이 왔더라고요. 한번 타이틀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근데 제가 권투를 모르지 않습니까? 몰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부 좀 하게 됐어요. 했는데 너무 전 세계 다른 나라 공부를 다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과연 이걸 치고 해야 될까? 해야 될까? 했는데 목적이 생겼어요. 이 한국에 남녀 통틀어서 진짜 챔피언이 딱 한 명이거든요. 그 한 명이 7차 방어전을 하고 또 요번에 10차 방어전까지 한다는데 이거는 그 공부하면서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국가 각 기관에다가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럴 수가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애국자 중에 애국자거든요. 국위 선양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근데 현실이 또 중요해요. 현실에 이거를 타이틀전을 하면 흥행을 또 시켜야지 되는 게 또 당명 그 과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공연을 같이 덧붙여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또 이 공간이 좀 좁은 거예요. 전에 그 8.15는 성북구에서 했거든요. 제가 지금 8.15를 좀 키웠습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최소한 5,000명 정도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전 국민한테 타이틀전을 기초로 해서 공연을 해준다면은 이게 아마 부응이 많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선전 중에 이렇게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고맙고 여기까지 와서 취지를 해주신 데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참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최은하입니다. 수고하세요. 네. 저는 여자이지만 아빠가 복싱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홍수환 선수 그때 뛸 때도 열심히 봤고 그래서 관심이 좀 비교적 많았던 그런 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최현미 선수가 제 옆좌석에 처음 왔을 때 저 몰랐어요. 누구지 했는데 아름다운 미모의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어떻게 복싱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큼발랄하고 예쁜 그런 미모를 갖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즐기면서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오늘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고 보니까 반드시 이번에 WIPA의 타이틀을 거머쥘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제가 또 생깁니다. 뭔가 반드시 믿을 거,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현미 선수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가요계도 마찬가지고 전 분야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서 우리 국민들이 용기와 어떤 좀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최현미 선수 어떤 잘 해서 꼭 우승해 주길 바라면서 최현미 선수 화이팅! 네. 드디어 이 자리에 권투 선수로서 대선배죠. 대선배 그분이 또 가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이 공연에 이 초대를 못 받았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권투 선수고 최은미 선수의 대선배인데 내가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공연에 초대를 했거든요. 전 챔피언 황충재 챔피언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타이틀을 주선해 주시고 정말 침체된 한국 복싱의 원정 회장께서 또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동참하셔서 정말 뭔가 한국 복싱 뭔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제 뭐 절친인 강 원정 회장께서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뭐 핑계대는 인생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복싱인으로서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이틀 매치로 타이틀 매치를 계기로 해서 정말 한국 복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정말 가슴 깊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양미 선수에 대한 관심과 정말 이런 뜨거운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돌아가시면서 해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자회견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기념 촬영 사진이 있겠습니다. 단체 촬영 사진이 있을 예정이니 관계자분들 모두 무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